우리 왕이짱 요런게 안되래죠. 저 누나를 보세요. 마초에 대한 복수심. 자, 오늘 해볼 캐릭터는요, 우리 진상무쌍 세븐. 아, 왕이짱인데요. 왕이짱이 지금 코에이에서, 아,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얀데레? 하여튼 뭔가 분노의 그런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마초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모드에서 왕이짱 플레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벽에서 대피한 조조는 남진을 중지하고요. 잠깐 동간 전투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 좋은 말로 송거는 뭐 다음 충돌에 대비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짱박혀 있는 거죠. 저러다 뒤통수 치는 게 우리 송거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조하고 마초하고 싸우는 이 전투인데, 이 전투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상지 연희에서 뭐 마초와 한수, 가후, 조조, 뭐 허저까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이 상궁상에서는 왕위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면 왕위하고 마초하고 굉장히 거의 뭐 구적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한수의 배신이죠. 가후의 그 이간계. 성치 13에서도 가후가 그래서 이간계죠. 여기서 이제 뭐 마초가 원수인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초한테 왕이가 완전 천하의 원수죠. 일단 우리 왕이짱 선택하고요. 스토리가 잠깐 스토리 모드인데 영상 같은 게 없네요. 어쨌든 우리 왕이짱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왕이짱이 원래 6편에서 이게 하이 쪽이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복장이. 아, 근데 7편에 오시면서 하이가 굉장히 좀 따뜻해지시면서 상의가 또 굉장히 시원해지셨어요. 보면은 상의가 굉장히 시원해지셨죠. 그래서 일단 좀 필살기 쓸 때 보면은 조금 더 시원함이 좀 더 강조되고요. 이게 영상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 조금 제 예상이 살짝 빗나가는데, 어쨌든 제가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짱의 남편이 조왕이라는 사람이죠. 조왕이 이제 조조 아들, 그 조조 첫째 아들 그 조왕 말고 그냥 우리 한글로 이름만 같을 뿐이죠. 다른 조왕입니다. 그러니까 조왕의 이제 부인인데, 남편 조왕이 양주 쪽을 이제 지키고 있었죠. 뭐 상관도 있었고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지키고 있을 때 마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초가 쳐들어와서 그 성이 이제 항복을 하죠. 그 항복을 하고 뭐 몇 사람 죽고 뭐 몇 사람 항복하고 뭐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마초가 이 양주에서 항복한 관리들을 믿지 않죠. 믿지 않아가지고 그 왕이 남편인 뭐 조왕이나 아들 조월도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왕이가 조금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가 이제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양씨, 우리 순진한 양씨한테 접근을 하죠. 순진한 양씨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양씨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양씨를 통해서, 양씨도 순진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또 이제 마초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마초가 이제 이쪽을 믿게 됩니다. 이제 그 항복한 관리들 믿게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마초가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아들인 조월은 인질로 잡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초가 이 상황에서 출진을 합니다. 마초가 이제 뭐 물론 왕이 아들을 데리고 출진하죠. 인질로 잡고 있는. 그리고 출진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왕이님께서 양씨와 그 자식들 전부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마초의 처자식을 몰살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불쌍한 양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왕이하고 친해졌다가 그대로 살인을 당하고요. 그 일로 마초가 완전히 빡치겠죠. 자기가 나간 틈에 자기 처자식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초도 뭐 인질로 잡고 있던 왕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하고 마초는 뭐 서로 완전히 구적이고요.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많이 반영한 거죠. 어쨌든 뭐 한번 출진해 보겠습니다. 요 게임상에서는 이제 그런 마초와 왕의 관계도 좀 표현돼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한수의 배신이고요. 한수가 딱 배신한 건 아니죠. 마초가 이제 가후 이간계에 당한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사 가후님 여기서는 사슬랏 들고 나오시죠. 사슬랏 하면 저는 베가본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베가본드에서 우리 그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 되게 멋있는 그 아이가 사슬랏 들고 나오죠. 아이씨 뭐야. 그 왕이가 왕이짱이 지금 사용할 이 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뒤차기도 되고요. 이런 태권도 뒤차기 우리 왕이짱 굉장히 표현 잘했죠. 멋져요. 뒤차기. 그리고 요 모션이 이용하기가 좋죠. 이렇게 싹 하면은 이게 딱 이렇게 이 치마 밑에 감춰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병짱이나 그런 다른 역캐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물론 제가 활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죠. 이 무기를. 잠깐 앞에 막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이 맵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빨리 잠깐만요. 양부를 치라고? 어쨌든 요 아내를 일단 함락시키라니까 빠르게 함락시키겠습니다. 이 그룹 필살기가 굉장히 간지나죠. 뒤차기. 뒤차기. 수위 문 열어, 수위 문 열어. 우리 수위 문 안 열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수위 문 열어. 양부. 그리고 요 이제 EX 기술인데 이게 저 기백을 깨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무기 이름은 모르겠는데 왕이 전용 무기죠. 마초님 저기 12시 방향에서 지금 빡치셔서 출진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잡고 있겠습니다. 자 간질전은 물상도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이 배리어블이 태클이에요. 굉장히 또 이런 것도 간지나죠. 태클 물론 캔슬할 수 있고요. 우리 사비토나레이가 본진 지킨다 그러는데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또 금방 또 위험하다고 엄살 피우죠. 진상모스상의 종특입니다. 무조건 본진 지키는 애는 위험하다고 난리쳐요. 이게 간지도 좋고 이렇게 잡졸들 쓸어버리는 데도 괜찮고요. 나도 태클. 저쪽에 어디 조조님이 가셨는데 저기 지금 조월이 있는데 조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왕이 아들이거든요. 마초한테 잡혀있는 아들인데 왜 이게 조월이 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동명이인지
얘가 엄마가 배신 때리는 바람에 죽죠. 물론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현재의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긴 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왕이는 조금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연속으로 필살기가 나가죠. 이 왕이짱은 이렇게 역시 상의가 시원하고요. 일부러 저기만 또 강조해서 보여줘요. 카메라가 마대에 나오셨는데 잡으러 가겠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이거였죠. 제가 지금 각성 난무를 안 쓰는 게 이 왕이짱이 무쌍 쓰는 그 무쌍 아까 연계해서 쓰는 거 있죠. 그 두 번 그게 굉장히 좀 재밌기 때문에 일부러 각성보다는 좀 무쌍을 두 번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쓰는 이런 걸 제가 좋아하죠. 이 각성을 켰을 때 각성을 안 쓰면은 난무를 안 쓰면은 무쌍 세 개가 생깁니다. 우리 조조님께서 저의 활약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한수도 나름 명장인데 조금 저렇게 클론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좋게 처리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태클. 방덕은 나름 좀 간지 있게 나오죠. 방덕이 진군을 개시했고, 저는 잠깐 쫄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이가 이렇게 잡쫄 처리하기도 괜찮아요. 무쌍도 뭐 나름 괜찮고요. 얘는 또 EX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잡쫄 처리해서는 괜찮고요. 잡쫄이 저쪽 밑에 좀 많으니까 밑으로 갑시다. 그리고 원래 잡쫄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잡쫄이 많은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거 매우 많음으로 안 하죠. 근데 보통 무쌍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매우 많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난전보다는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한놈한놈 이렇게 한놈한놈 발차기로 이렇게 뚫어 패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 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차기로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뒤차기로 때려 죽이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아 이것들이 씨. 아 이놈들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 이거. 몇 명을 죽여 스토리가 진행되죠? 제가 알기로 여기서 좀 많이 죽여 스토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나와봐 이것들아. 됐다. 뭔가 나온 것 같죠? 방덕이? 방덕이 진군을 하기 시작했고요. 유인을 성공했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방덕을 격파하라고 합니다. 말 이리로 와 말. 잠깐만. 어디야?
아 여기 있군요 방석. 말 내려 건방지게. 어디서 어디서 건방지게 말을 말 안 내려. 내려 빨리 내려와. 마찬가지로 무쌍을 쓰지 않습니다. 아 각성 난무를 쓰지 않고요. 까봐. 지금 쓴 기술의 배리어블 카운터라는 건데 카운터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카운터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대충 그냥 보고 눌러도 카운터가 무조건 들어가죠. 자 한수가 이제 조조의 설득으로 배신했는데 사실은 배신한 게 아니죠. 원래는 마초가 한수가 배신한 걸로 오해해가지고 이간책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뭐 여기선 배신이라고 하니까요. 아 관이의 노포를 부시라고 합니다. 노포를 아 여기 있네요. 이리와 이놈들아. 아 마원 우리 편인가요? 제가 적장수 아 적병들 이 HP 밥 HP 이거 발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적과 아군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 EX기에 슈퍼하머가 있나 봐요. 지금 EX기 쓰면서 맞아도 끊기지가 않네요. EX기 이거 노포를 모두 부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본진? 지금 6시 쪽 본진에서 깜빡깜빡하죠. 일단 여단장 얘 좀 처리하고 일로와. 얘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본진 말 장횡 쟤도 우리 상부지 13할 때 마등 쪽 애로 하면 항상 있는 애죠. 장횡 양초 이런 애들. 아 나오네요. 이 동영상이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서 마초가 허저한테 굴욕을 많이 당해요. 여기서도 한 대 맞고요. 여기서 또 한 대 맞아요. 허정한테 두 대나 맞고 물러나는데 상치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어린 학생들이 보면 허저가 마초한테 이기는지 알겠어요. 좀 이런 묘사는 좀 좋지 않고요. 우리 왕이짱 이런 게 안 되래죠. 저 누나 보세요. 마초에 대한 복수심. 근데 진짜 복수심 불타야 되는 건 마초고요 사실. 마초 일로와 덤벼. 이게 또 우리 무쌍에서는 아군이 적이란 말이 있는데 아군들이 많으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 조조 죽는다 씨. 야야야 와 죽을 뻔했다. 제발 우리 아군들 좀 가만히 있어주세요. 아 저거 아군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발 우리 아군님들 아 차라리 이럴 땐 원거리
무기가 좋아요. 원거리 무기는 그냥 애들 여기서 그냥 쏘면 되니까 지금 아 가까이 뭘 할 수가 없네. 계속 배리어블 카운터로 기회를 봅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쌍이 없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주세요. 아 가훈님 좀 아 저기요 그러다 저 죽는다고요. 아이씨. 이거 까면 죽겠는데. 오케이 자 태클로 잡았고요. 장애가 어디 가셨죠 장애? 또 저기 자 스톰러시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저기 얘 좀 죽이고 갑시다. 뭐야 각성 한번 씁시다. 각성 아 그리고 제가 무기 세팅을 안하고 와가지고 이게 피가 안차네요. 원래 공중 난이도 할때는 개가나 뭐 이런것 좀 하나 달고 와야 좀 안전한데 무기 좀 세팅을 하고 올걸 그랬네요. 어쨌든 길이 어딘가요. 아 충차 제가 또 충차충이라 충차 좋아하죠. 빨리 부셔 충차야. 빨리 좀 부셔주면 안될까? 근데 우리 코에이는 항상 성문 한 대, 충차 한 대 이렇게 지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쪽에 대장놈이 하나 있으니까 대장놈을 일단 하나 죽이고요. 양홍이 있네요. 태클 뒤차기 근데 제가 지금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장난칠 수가 없어요. 아 좀 여유있게 하려면은 이거 무기를 좀 달고 왔어야 되는데. 스톰 러쉬 와 위에 또 노포를 부셔야 되나요? 근데 어디 체력 회복할 거 좀 없나? 보통 이런 데 들어오면 외곽에 꿀단지 하나 있어가지고 체력 회복할 수 있는데 비켜봐 얘들아. 야 체력 없다니까 뭐하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뒤를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 체력이 없어서 가다 여기 병기를 많이 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다 죽을 것 같아요 왠지. 아 불안하네요. 아 저기 뭐 있다. 저 꿀단지 하나 있다. 자 제발 피 많이 채워주세요. 아 그렇게 조금 차네요. 정은아 일로와. 정은아 그러니까 왠지 느낌 이상하죠. 일로 와봐. 오야 빛 나갔다 이런 씨. 아 이건 잡기 무쌍이 아 한번 빛 나가면 굉장히 좀 힘 빠지죠. 자 정훈이 잡았으니까 갑시다. 위에 빨리 노포를 푸시라고 하니까 아 근데 노포 푸실 때 이게 각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각성을 모으고 갑시다. 이게 노포 푸실 때 각성이 없으면 또 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각성을 최대한 모아서 오케이 갑시다. 근데 각성을 모으고 슈퍼함으로 때린다고 해서 피가 안 따는 건 아니죠.
어, 피가 찬다. 왜 피가 차죠? 어, 피가 조금씩 차요. 어, 치유 옵션이 있나? 이거 1번 무기. 아까 안 찼었, 어, 잠깐, 아까 안 찼었는데. 어, 잠깐, 어, 야, 간다, 가신다. 하여튼, 이거 노포는. 진상무쌍의 난이도를 책임지는 병기죠. 막아. 오, 막았어요. 아, 야, 씨.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충차가 다시 진분했네요. 제가 저거 되니까. 이리 와봐. 이게 왕이짱이 그냥 일반 무쌍도 잡기고 공중 무쌍도 잡기죠. 제가 저번에 성체 그 방송할 때 왕이짱 공중 무쌍이 한번 잡혀가지고 그대로 간 적이 있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제가 뭘 더 죽여야 되나요? 중앙 쪽에서 조조님이 좀 진군하셔야 되는데, 진군하시겠죠, 뭐. 저는 무쌍이나 채우고 있겠습니다. 이 진상무쌍에서 잡졸이라는 건 결국, 무쌍 게이지 채워주는 용도밖에 안 되죠. 근데 또 피가 안 차네. 조준님 왜 저렇게 진군을 못 하실까요? 됐다. 두 번째 관 돌파하셨고요. 야. 뒤차기. 어, 염행 우리 성지 13에서는 일기가 꽤 높지만 여기서는 그냥 클론일 뿐이죠. 그냥 클론이 일입니다. 가시고요. 아, 투석기를 뺏었는데 뺏은 거 맞나요? 왜 파란색 안 되죠? 아, 탈수 있네. 어디? 아, 이거 문 부수는 거죠? 어, 왜 이렇게 쉬워? 보통 투석기는 이제 노가다 용도로 쓰려고 되게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뭐 한 발 만에 깨집니까? 아, 누가 또 있네요. 누구야? 성의. 오, 뭐야. 어디서 뭐가 날아와요? 성우 이리와. 마초하고 후선이 여기 있네요. 이리와. 이것들아, 이리와, 빨리. 마초, 이리와, 빨리. 일로와, 다 모여. 제발, 맞춰 맞아라. 맞았나요, 맞죠? 맞았죠. 근데 아마 지금, 맞춰가 분노 상태라,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갔어요. 맞춰 빨리. 카운터. 자, 말만 카운터지.
그리고 마초가 잡기 무쌍 있죠. 그 4명 되면서 분신 되면서 잡는 그 무쌍이 있어서 극도의 주의를 또 필요로 합니다. 항상 이 잡기 무쌍은 이거예요. 오, 안 잡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컨트롤 미스가 있었어요. 잡기 무쌍했을 때 뒤쪽으로 이렇게 배리업을 쓰면서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허접하게 이렇게 막으면서 뒤로 갔죠. 이러단 죽어요. 이겼다. 我が精鋭たちよ、勝ちの火をあげよう。この戦、我らが勝利ぞ。